똑소리 나는 정보력과 발품 파는 노력까지 모두 갖춘 미시즈 간장. 그녀가 이처럼 간장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엄마로서 이제 저도 다양한 거를 이렇게 아기한테 접해보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좀 아껴서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녀의 똑소리 나는 절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똑똑똑똑똑똑. 오늘은 대박집을 찾아 대전으로 왔다. 시내 한복판이라 그런지 다양한 메뉴의 음식점이 즐비한데, 그 사이로 보이는 손님들 저마다 모여 순서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5분 정도 기다리면 된다는데 지금 5분이 지났어요. 그럼 계속 기다려보실 거예요 일단은? 예, 기다려야지. 차례가 다 돼가는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 13번이야 13번. 손님을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빈틈없이 들어찬 손님들, 그야말로 북새통이. 심생을 자극하는 빨간 양념의 유혹,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이것이 오늘의 대박 메뉴? 한입 가득 복스럽게 먹는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맛의 비결은 무엇일까? 도만가고 매콤매콤한 게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고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매운데 왜 맛있게 매운 맛 있잖아요. 저는 매운 거 먹고 싶어서 여기 자주 오거든요. 낙지를 처음부터 자르지 않고 그 통째로 해서 즙이 안 빠져서 그 자기 육즙을 그대로 간직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손님이 끊이지 않는 대박집, 주인장은 얼마나 벌까? 사장님이세요? 누가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세요? 누가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저희 남매 같이 하고 있어요. 남매요? 와, 남매 분이세요? 하루에 한 600 정도? 600만 원? 위안을 얼마나 보세요? 한 20억 정도. 테이블마다 자리하고 있는 이곳의 단일 메뉴, 낙지밥. 먹음직스러운 빛깔 뽐내며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자태야. 심상치 않다. 과연 대박집 메뉴다. 부지막에 한 숟가락 덜어 뜨거운 밥에 쓱쓱 튀기는. 우와. 주저뜨기 무섭게 입속으로 직행. 대박집을 만들어낸 특별한 맛은? 숯불 맛? 불로 이렇게 세운 거 아닌가요? 불에 이렇게 숯불 구이로 한 것처럼 예, 좀 고급스러운 매운맛이 나는. 낙지가 원래 쫄깃하고 맛있지만 거기에 매운맛이 그냥 매운 게 아니라 좀 불맛이 아주 깊은. 불맛이야. 불구이 맛이 난다는 신기한 낙지볶음.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그 맛의 비결이 궁금한데. 직화?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주방을 살펴보기로 했다. 평범해 보이는 주방. 이때 한쪽에서 올라오는 불길? 제대로 불인데요? 큰 불이에요. 설마 중화 요리? 주방을 태울 것 같은 불꽃. 왜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걸까? 사실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또 주파를 불을 붙여서 낙지를 뽑기 때문에 더 스릴 맛이 나고 담백한 맛도 나고 그런 향이 있어요. 마늘을 넣고 팬을 달구는 주인장. 충분히 달궈진 팬에 낙지를 넣는데 이때 사방으로 튀는 기름. 이 기름이 불에다 순식간에 불꽃을 만든다고 한다. 프라이팬을 집어 삼킬 듯이 타오르는 열기. 대체 왜 이렇게 불을 내는 걸까?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을 내세요? 샘플에
낚시는 3분 안에 뽑아내야 물도 생기지 않고